일본 형태의 초입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박살은 안 나지만 경제 시스템상 그 위기는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완만하게 오겠죠. 이번 시간엔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또 무주택자들은 불안한 마음이 여전한데 그렇죠. 지금 그 상황들을 본다면 무주택자들을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 1월부터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 대책하고 특례보금자전 또 그리고 언론에 또 어떻게 보면 과장된 수준의 어떤 주택가격 상승 기사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주택자분들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니 6개월밖에 안 내렸는데 갑자기 다시 오르냐. 근데 이제 불안하신 거죠. 그쵸.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니까 차라리 작년 연말에 샀어야 됐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집값이 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바로 집 산 사람이 이미 내려오기 전에도 사람들이 비싸서 안 산다고 네. 했는데 네. 마음의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또 갑자기 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지금 표현한 언론이나 이제 전문가분들은 항상 입주 물량 3년 뒤에 부족이라든지 2030이 뭐 매입 비중이 높아졌다. 뭐 이런 기사들이에요. 그럼 2030이 매입 비중이 높아졌다는 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게 영끌 시절에는 그때도 30%였어요. 근데 30%인데 4,000개가 되면 1,200건이 거래가 된 거죠. 곱하면. 근데 지금은 3,000건인데 30%면 900건이잖아요. 네. 더 적잖아요. 집값이 오르는데도 더 적잖아요. 2030이. 그 총량은 아까 말씀드린 반토막, 전주에 말씀드렸죠. 그 반토막 수준이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무주택자분들이 볼 때, 아, 이게 계속 가기에는 힘이 약하다는 건 느낌은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불안해가지고 마음의 병이 생기실 것 같으면 네네. 지금 올라가도 제가 볼 때는 내려간 가격에서 5에서 10% 정도 올랐거든요. 보면 많은 데들은 뭐 2억이지만 적은 데들은 5천 1억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럼 예전에보다 한 3억 2억 정도 다 빠졌거든요. 너무 불안하신데 자기가 살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 병이 생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건 사시면 전체적으로 볼 때 나중에 또 회귀하니까 그냥 들어가신 것도 좋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의 병이 생기는 힘이 약하고 자기가 좀 냉정하게 시장, 이게 자산이니까 좀 그 볼륨이 크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또 대출이자 부담이 사실은 처음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이 힘내가지고 뭐 대출 요번에 특례보금자 이런 활용하면 7억짜리 집을 살 때 뭐 4억 받으면 사실 60% 받은 건데 자기 소득의 막 50%를 대출 원리금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되게 힘듭니다. 제가 볼 때. 네. 거꾸로 나중에 병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자에 치여가지고. 네. 내려가면 다행인데 올라가면 정말 이거 못 견디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살 사람 유효소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건 뭐예요? 아, 대부분이 다 힘들어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안 늘잖아요. 아, 그러면 좀 아,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 네. 뭐 변동성이 지금 많은 때니까 연말까지 충분히 기다리셔도 그리고 공공주택이 아마 가을에 분양 많이 할 거예요. 뭐 또 저 뭐 저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총선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든 뭐 그쪽 집권 여당에서 선거에 이기게 되는 게 어떤 그 정당의 어떤 목표니까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를 좀 싸게 한다는 데서 선거 전에 많이 해줘야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공택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만들어놨는데 좀 진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가을, 겨울 사이에 또 내년 1월, 2월에 물량이 많이 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수요가 줄게 되니까 그쵸, 네. 기존 시장도 약간 또 다운되겠죠. 뭐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시면 좀 마음이 좀 편하실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하락장이 한번 또 시작되면 네. 뭐 이렇게 급하게 다시 반등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가는 맞습니다. 추세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아 얘기가 아니라 네,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패턴은 전 세계 공통입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항상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의 대부분은 항상 다시 조정받고 데드캣 바운스로 쭉 횡보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체질이 개선되고 나서 오르거든요. 그 기간이 주식시장도 보면 1년 이상, 2년 이상이고 부동산 시장은 더 길죠. 항상 주식시장보다 진폭이나 길이가 사이클이 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IMF 때 회복했다고 해도 그때도 2, 3년 갔어요.
그리고 글로벌 때는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계산하면 8, 9, 10, 11, 12, 13, 14년도 돼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7년 동안 하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8년에서 9년 차에 올랐거든요. 8년부터 내리는데 9년 차에 대책으로 올랐다가 10년부터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7년이니까 IMF는 우리 내부의 위기였고 글로벌은 외부의 위기인데 그럼 두 개 섞어가지고 믹싱하면 평균을 내면 몇 년이에요? 3년하고 7년이면 10년이니까 5년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외부도 있고 그러면 4, 5년은 가겠구나라는 게 일단 그냥 단순한 생각이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우리의 펀더멘탈을 볼 때 가계부채 연체율이나 무역수지 적자가 IMF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외환보유가 많다고 하지만 그중에 단기 외채가 60%거든요. 1년 만에 갚아야 되는 거. 그럼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위기가 터지면 지금 4,600억에서 4,100억대로 줄었거든요. 벌써 적자 때문에. 물론 자본수지로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자꾸 외환이 줄고 있어요. 분명하고. 4,100억이면 60%, 2,400억 빼면 1,600억 남았는데 올해 벌써 무역 적자가 지금 뭐 240억이니까 1년 지나면 얼마예요? 800억 빠지거든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쉽게 지금 여기저기에 뭐 PF부터 깔린 게 많아가지고 그중에 하나라도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가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진짜 2027년, 8년까지 가는 거고 가볍게요. 그래서 만약에 더 큰 위기가 온다면 어떻게 해요?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1, 2년 내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건 누구도 판단이 되는 거죠. 왜? 지금도 이렇게 거의 융단 폭격인데 별로 이렇게 힘을 강하게 못 쓰잖아요. 그럼 조그만 충격이면 잘 무너지겠죠. 그런 걸 볼 때 제가 볼 때 만약에 가게 되면 일본 형태 초입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박살은 안 나지만 경제 시스템상 그 위기는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좀 완만하게 오겠죠. 그럴 수도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이 보시면 지금 뭐 갭투자 혹시 시청자분이 하셨거나 이러면 예전 같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관리 좀 철저히 냉정하게 판단하라고 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전세가격 하락 문제인데 전세가격 하락이 좀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올 한 해를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정부가 또 이상하게 전세 대출을 또 확대한다든지 이미 3월 2일 날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풀었거든요. 그게 사실 악성 정책이죠. 유주택자 전세 대출을 왜 해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살짝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버티고 일부 지역에서.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시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2020년도 임대차 3법이 시작될 때 폭등을 했고 그 2년 차이던 2022년 초에 상반기에 그때까지도 가격이 내려올 때가 아니라 고점 수준이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가 전세 가격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을 끊어볼게요. 그럼 그 2022년 고점에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 전국의 대부분이 고점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기가 2024년이잖아요. 2년이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벌써 30, 40% 다들 빠졌는데 갑자기 30, 40%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점에 고점인 분들하고 갭이 더 벌어지면 벌어지지 좁혀지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계속 튀어나오시면 그 와중에 아까 말씀 올린 입주 물량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 사고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해요. 아마 벌써 원베일리가 물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8월 입주인데 8월에 입주인데 5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6월엔 더 나왔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물건이 이제 계속 나오면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이제 죽을 겁니다. 전세 가격이. 그런데 가을 들어가면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에 이사철이잖아요. 그때 고점에 샀던 분들, 고점에 대출을 받던 분들이 다 빠질 겁니다. 아마. 주인들이 아마 곤란을 겪고. 그래서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미 3월 달에 LTV 주택 그 임대보증금 대출용으로 LTV를 30% 대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더 풀어주자는 얘기예요. 근데 더 풀어지면 어떤 일이 보자면 역전이 되거든요. 대출액수하고 보증금하고 오버가 돼요. 10억짜리 집인데 대출을 6억을 해주는데 전세가 7억이면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정부가 그걸 준비할 정도라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럼 주인 입장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주인 입장에 대출받는 능력이나 이자를 낼 능력이 없으면 되겠죠? 팔아야 되겠죠. 뭐 이런 시장의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역전세 나는 계속됩니다. 계속되니까 그 상황 보시면서
전세 얻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주인께서 여월세 제한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받으시는데 나오셔도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 나오신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럼 그 전세가 비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시 패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또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하시는 갭투자분들이 막 사게 되면 어떻게 지켜 올라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러기 쉽진 않지만 임차인분들이 다 같이 튕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 폭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그런 게 없어도 자연적으로 지금 가격으로 인해서 임차인분들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제가 볼 땐 제법 큰 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전세 제도가 사라져야 되냐 이런 논란도 좀 최근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15년 동안 임대주택 연구소를 운영했고요.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뭐 많이 봤거든요. 그 얘기를 정부가 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세제도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국가가 개입하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우수성이 뛰어난 제도인데요. 보세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돈이 없죠. 네. 민간 금융기관이 뭐가 있어요? 은행 몇 개 있었어요? 그때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체 수출, 박정희 대통령이나 수출 이런 데 바쁘지. 아, 내부 살릴 여력이 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차관 도입하고 그랬잖아요. 지원받고. 그 당시에 이제 민간 시장에서 서울로 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몰려왔잖아요. 몰려올 때 판자촌 시절에 저도 뭐 판자촌 많이 봤는데 어릴 때 그때 판자촌을 지내도 판자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다 이자를 돈을 모아가지고 월세를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은행에다 두면 2%를 주는, 그 당시 높았으니까 5%를 주는데 네. 월세는 8%, 10%를 낸단 말이에요. 일부 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월세가 보통. 연 12%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주인이 그 돈을 나한테 주면 전세로 하고 살고 오랫동안 살고 그 대신에 오랫동안 사는 대신에 나는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지을 수 있으니 권유를 하게 된 겁니다. 세입자가 보니까 돈이 많아. 근데 그 돈이 전부 살 돈은 아니지만 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랬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5, 60% 선이에요. 그럼 그 돈을 나한테 주면 은행은 이 3%인데 월세 내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세입자 입장에서도 은행에 맡겨두니 주인한테 주고 집을 딱 하고 서로 믿고 하니까 이득이고 주인은 그 돈을 받아서 땅은 있는데 집을 지을 건축재를 못 사니까 네. 지면 남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올바른 투자를 민간에서 이미 잘 구축이 된 거예요. 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맞죠? 경기 논리의 기본이잖아요. 네네. 그거를 민간에서 잘 해온 거예요. 잘 지내왔죠, 그동안. 가끔가다 사고가 있었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전세 대출 제도가 생기면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나쁜 사람도 있고 악용하고. 그러니까 전세 제도가 정부가 지금 많이 빠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없어질까요? 그렇죠. 절대 안 없어지죠. 네. 지금도 만약에 뭐 서울 수도권에서 땅을 사서 내가 집을 지어야겠는데 여기 내가 집이 있어요. 월세를 받고 있어요. 지금 매월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 남다르면.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월 이자를 5%로 내고 있는데 네. 은행에 맡기니까 2%, 3%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세로 있고 편하게 월세 안 내고 산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를 택하겠죠. 은행에 안 두고. 이건 자연적인 수익률의 경제 논리에서 편안한 시장이에요. 네. 그걸 왜 없애니만이 정부가 껴들어요. 껴들어가지고 이날 일을 펴놓고. 그렇죠? 정부가 안 껴서 전세대출 제도가 없,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전세대출 제도가 시세가 1억인데 네. 전세대출 1억을 해줬어요. 정부가. 그럼 집값이 1억이라는 게 말이 돼요? 1억 5천이 되겠죠.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1억 5천이 되니까 여기서 나쁜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2억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집을 갖다 2억으로 가짜를 거래를 해요. 네. 근데 전세대출이 2억까지 또 되네. 시세는 알고 보니까 1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펌핑됐다가 지금처럼 내려가면 역전되잖아요. 1이 그렇죠. 터지죠. 그러면 옆에 집이 하나 이렇게 거래가 되면 전세대출로 전세대출이 아닌 집도 시세는 2억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전세사기 피해본 분들이 뭐예요? 전세대출을 안 받은 분도 계세요. 자기 돈 올인 들어간 분도 계시다고. 공인중개사 믿고. 그죠? 그럼 전세대출이 전세 가격을 높여놨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는 원인이 제공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무슨 자기들이 전세를 없앤다? 이건 국민들의 기본적인 경제 논리만도 못하나
수준 낮은 말이 표현이라고 봐요, 저는. 일본 형태 초입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